신흥일리는 알동네 방구동 두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고 일리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신흥일리는 여운의 고수동 물도밭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4.3 당시 250여 호에 인구도 천여 명에 이를 만큼 큰 규모의 마을이다. 지금은 감귤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4.3 당시만 해도 신흥리는 땅이 척박하고 물이 귀해 주민들의 고생이 많았다. 처음에는 여운에다가 온천이라고 했는데 온천이라고 했는데 처음 설촌에 나다가 김씨고 김씨가 입조연 살다가 처처 그저선이 벌어지고 타각선이 모여들어서 백여 호가 넘어가나 이거 이제 살기가 좋아가니 여기 있는 곳에 살기 좋은 곳에서 신흥리로 개칭을 신흥리로 개칭해서 한 동네를 말하면 여긴 원동 또 저 산간부락에 또 수도등이 또 요번하게 고수등이 안 있어라고 또 저 아래 지금 밀린 방구등이 내놨다 인구 그 당시에 여기가 호수로 150호 합쳐갖고요? 아니요 원 여운한 별도로 저 위쪽에? 저 우쪽에 또 100호는 좀 넘을 겁니다 생업은 어떤 게 생활을 했어요? 자원 이제 농민 아는 거 아닙니까? 순농민이지 뭐 예를 들면 요즘은 감귤이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보리, 고구마 이게 주산 보리, 월뱅이의 고라당 또 이제 쟁골의 고라당 그걸로 밥을 내면 이제 물을 지어내면 2km밖에 당지로 저 토산 왕으로 오신 데가 그 세민이라고 그 여기 고물면 고물을 먹어요 세민 그물 이러당 먹고 이름 또 읽었지 하고 그러게 여인들 제일 부상했지요 또 토진 박하고 아주 박한 일이 여기 살고 있더니 적박한 땅을 일구며 어려운 생활을 하던 신흥리 주민들에게 가장 힘겨웠던 것은 일제의 각종 공출이었다 특히 보리공출의 혹독함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였다 보리공출로 또 면화공출로 그것도 보리공출 나이면 몰라서 터져가지고 또 식량이 부족해 어디 한 거 식량을 사서 감시면 그거 일반이라고 해서 또 관청에서 그거 빼앗아버리고 아이고 참 죽자 이 삶에서 살아났지 아주 곤란한 상태였어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주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상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좌니 우니 하는 논쟁 속에서 젊은 애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다 밤중 되면은 알지도 못한 그 청년들이 막 많이 와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정신을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뭐 자유구의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 아버지는 앞으로 우리는 이 미국을 등져야 살지 자네들 이제 분절 모르게 그 떠들지 말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무슨 소린지 몰랐죠 48년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소위 와샤 시위가 벌어지고 이에다가 마을 안에 불려지기도 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신출 괴물이란 말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신같이 나타났다가 구신같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예? 구황문으로 그 말인데 가만서 보면은 자다이던나 볼 것도 보면은 뭐 갔다 비자 갖다 던져두고 삽시에 그 당시에 동네에서 얘기기를 산산산산 이거 뭐 어느 동안에 여기 와서 이런 거 던져두고 그거 20, 30분 분이 말하면 한라산에 올라간 일을 만무하지 않았냐 이거 그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 하도 이제 그 속에서 저도 이제 그 바다에 말하면 나가서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좀 했어요. 하도 이제 그 무적에서 이제 그 잠자기가 구찬해가지고. 그래 이제 바다에 가서 생활하다서 보면은 바다에서 배에서 들어도 뭐 와서 소리도 나고 이렇게 그 속에서 이게 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 하면은 이제 가에 들어오라고 볼 거거든. 벌써 비라를 뿌려두고 사람은 사라진단 말이야. 그 당시에 사상자 끝났던 데에 여기가 그 보리빌 때 보리비고 그 산디 갈 때인데 우리말로 갈 때 여기서 우리가 밭띠가 오다 보니 그때 그 전주가 그 목 나무랐죠. 그 전주가 끊어졌다고 해서 경찰들 와가지고 지방산 멸상 심하다 경찰서 추적해 놨는데 알고요. 그래 들은 바가 있고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후에 음력 4월 약 27일경 그냥 5월 말쯤 되죠. 그 당시에 신흥일이 끝나고 이 신흥일이 끝나고 3명이 그 경찰에 가서 갔다 그 어디 저 도상 가서 그 뭐 총사령하는 뭐 이거 봤다는 걸 들었어요. 4.3 초기에는 신흥리에서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어났다. 무장대가 당시 신흥일구 부장을 살해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주민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김태우 씨라고 말하면 신흥이 1, 2, 9장이었어요. 9장인데 그게 음력 8월 14일 날 밤에 피살 당한 거예요. 좌익군자들한테. 그분이 구장이 난 당시 일제시대에 청년대, 세년대 청년대장이 났죠. 청년대장 하다가 쭉 오래 있던 해방 후에 그때가 사상자 끝나던 해에 구장 당시에 그 집에서 그때 50선가인가 그 장소에서 했죠. 독초소. 그래서 해놨죠. 다른 구장 당시에 구장 내택에서 투표를 했죠. 날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구장이 났고 또 거기서 투표소까지 했고 조금 생활도 좀 뭐 지방에서는 뭐 대부분 중부장도 했죠. 공부했고 뭐 우리 좌익파한테 좀 말 안 들어서 그런가 당한 거 아닌가. 피살 당한 지 후에는 이에서 말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두려워서 책임을 졌다는 좌익군자들한테 말이야 생명이 두려우니까 누가 이제 불안해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밤에는 좌익군자들이 무섭고 낮에는 말이야 순위 경찰관이 무섭단 말입니다. 경찰관은 낮이 되면서 이제 사람을 맞으면 낮에 맞아 발표를 하고 밤에는 또 좌익군자들이 말이야 와서 사람을 못 견디게 굴고 말이야 이리 되니까니 양쪽에 다 무섭단 말입니다. 그러니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이제 아닐 말로 말이 뭐 바닷가에 가서 말이 피신을 한다든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후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어느 쪽도 믿지 못하고 살기 위해 숨어 다녀야만 하는 생활이 시작됐다. 산놈이랑 형님이 경찰관 김쟁이네 하면 다 소문이 되기는 이 신문이라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도 아니 복살라쟁 그렇게 해놨으니 양아도 하면은 이제 새밭도 안 자고 새밭 밤에 낮엔 그냥 형 일러라도 뛰고 하다 보면 사람은 못 보 낮에는 이제 경하고 밤에는 좀 집이 살이 안 사지가 이게 살지 못하게 하니까 딱 산놈들이 되니까 걔는 피해형 밤에 댕기고 낮에 이제 밭에도 댕기고 여기선 철배단이죠. 그 우마 철. 철배단일 때 그 군인들 많이 주전한 분들이 그 철배된 분들 심어가지고 좀 취재 뭐니까 좀 뭐도 하고. 그냥 우리도 낮에는 밭에 가고 철배대 가고 낮에 밤에는 배 타가지고 바다에 가고 해놨죠. 뭐 숨었죠 그때는. 애기 아버지하고 진례형의 밭이 있었습니다. 거기 밭에 가서
무슨 밀이라고 한 곡식 가누리는 한 경비대가 기자 밀밀 길가에 빠시니까 막 흘러서 아, 헌틈 넘어간 때는 영 밭댐미래 무서워서요 하서 아저씨가 그대로 넘어가고 또 두 번차 무탕무탕 10명 몇 명 넘어갔다 한 70명 이상 넘어가실 거다 절대 두 번차 넘어가는 사람은 이 밭도 갈지 말고 소도 그냥 두고 우리 아기 아빠를 꺼내와서 심어가면 되다 그러나 난 이 소는 어떻게 하고 아기는 어떻게 할 거고 아 이 소라도 어디 매일건 가서 해도 이제 그대로 꺼내가고 난 나대로 이제 그 밭 가는 소를 떼어가지고 어디 잘 메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어디 저 남은 읍 서욱기 그 어떤 디사디 막 널린 디 다 끌어갔다 나싶대다 우리뿐 아니라 놈도 근데 우리 그때 이제 예, 저녁밥 해내 나가 애기였고 가져가 난 도리도 있고 나도 그때 방 안에서 양발전을 하고 하니까니 군인이 파크게 당해서 물을 확 낸다고요 보지 군인이라 나와요 아 총면사리면 나오려 했는데 아이 나왔어 그때 말이요 걔는 나가서 보니까 촌식 끄단 사람 뭐 그령저령 밭에서 일러단 사람 전복이자 부쪽은 막 모여서 남은 지서로 가는 거다 남은 지서가 가서 학 한 분이 처음 지서에 처음 가자 해서 가다가 조그마한 집 있고 그 올라내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막 수북 담아놔서 몇 시간 되니까니 또 걸라고 해서 간건 분이 남은 지서다 지서에 간 분이 참 애마지만 참 울먹한다면서 야 이거 저 어떤 죄인들이고 우리도 저렇게 들을 것 아닌가 아 그런데 아닌 것더라 아 우리 가는 일행동에 가니까 참 아 우는 매로 두드리면 참 우는 소리가 난다 말이야 그러니 그 순정도 지쳐가면 환호시 못 되는 거라 난 건종 여러 사람을 맞아야 할 때가 아니라 나 귀뚱강이 두 가지 나이 맞긴 하고 그래서 글치 우젠 그거 노래 자연 수가 수가 이게 저연 사람 누구 또 심어다가 그거 대작을 해놓으니까니 아이로 써가 되겠죠. 그렇게 이건 수명 사야지. 노앙 저 나도 살다가 정령 안 키게 되니 숨 자고 있는데 저 그때부터 숨이 시작했죠. 48년 12월 14일 진흥 2구에 소개령이 내렸다.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였다. 진흥 1구를 비롯해 인근 해변 마을로 소개한 이후 주민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가을 들어서 11월쯤인가 해서 막 옥기를 한 맛은 이거 남은 이 길이 이 이웃부락입니다. 거기 식격들어서 불 뭐 집도 다 가버리고 뭐 사람도 죽고 막 야단이라. 지난 이 여운에도 이제 이 해안부락들에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도 중산간 부락이니까 사람 살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저 태은이라 한 부락광이 신능 1리 해안부락 아닙니까? 신능 1리도 가고 1리도 가 태은이도 가고 그렇게 해서 막 가니까 우리는 태은 1리를 가가지고 방 하나 자그만 한 방 하나면 이 구석에 한 사람 돌아와장 살고 이 구석에 한 사념 돌아와장 살고 방 하나에 두 사념씩 살았습니다. 난 전부 살던 사람들이 다 이동해도 오라버려서 여기 친척이 어디 저 태산면 토산 쯤에 있으면 그 친척이 있는데도 당대 가고 걔는 집이 없었다 그때 요만한 데는 요거는 어디 왕왕 큰 구들이라 요만한 자녀가 가면은 다음에 형 뭐라 그래 좀 자녀가 가면은 그땐 덮을 것도 없었다 임시가 하 입을 것도 없고 갈증이 알지 갈증이 그거 입고 살 그거 입고 겨울에도 그거 입고 살고 진짜 좀 있는 사람은 집이라도 쇠막이라도 빌어내 가면 살고 지하에는 요런 데서 작은 애기 아이들 정이 이제 살고 힘들었죠 힘들었긴 성 풍국 그때 못 살았어 이게 이제 그저 노래 하나 기다 뭐 부라고는 저 순경들 노란에 뭐 뭐라 가나 노래가 나 집에 그때까지는 불은 안 태웠어요 불은 안 태웠는데 소가 거기서 뭐 소가 내려오는 분들이 먹는 양식은 이제 가져 내려왔겠지 하나 그게 외람 시절부터 그 연결이 되니까 식량이 풍부할 일은 없거든요 소가 맹량 나니까니 여기 불과 이 요 알로 말이요
세대수가 14세대밖에 없었어. 거기 이제 169 사람을 다 합쳐진 거예요. 여기 성 쌓아가지고. 그래 성도 들어오기 전에 소가를 시켜놓고 성을 들어온 거예요. 토벌대는 신흥 이구를 소개한 후 성을 쌓아 무장대의 습격에 대비했다. 또 주민들에게 민보단을 조직해 마을 경비를 서도록 했다. 그런데 48년 12월 18일 토벌대는 민보단을 개편한다며 전 주민을 집합시켰다. 처음에 구장 누구를 선출하느냐고 하면은 여기 강 선생이라고 말이요. 그분 부친 요번에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살아시면 나하고 동갑이요. 강희석 씨라고. 그분을 선출하니까 이분이 독자니까 안 된다고 딱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선출하는 거 하니까 지금 현재 이장 대신 아버지 김봉지 씨를 선출한 거야. 그리고 이것도 또 거기도 독자니까 안 된다 딱 하는가 봐. 그래서 세 번째 결국은 세대가 먼저서 김성웅 씨라고 하는 분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제 불악을 운영하게 됐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는 민부단을 이제 설립해야 될 거 아니? 조직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민부단 조직할 때에 그러면은 조직은 누구냐고 하면은 민부단장은 이제 저 하도에서 오라 사는 이제 오주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민부단장이고 여기 또 현용석 씨가 말이야 부단장이고 또 여기 이제 그전 이번 이장 된게는 부친 아버지 안단장이라고 말이야 그분이 부단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또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나면은 이제 경비 책임 소사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책임을 져가지고 불악을 운영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제 이 불악의 원은 노력이 때문에 말하면 민부단에서 이제 민부단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민부단원을 말하면은 이제 한 18세 이상으로 말하면 40세 미만 정도로서 민부단원을 확보해 놓고는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제 그네들 그 좌익사 분자들이 출입할 요로 거기를 중심으로 말해 대개 배치해서 이제 경비를 했지요. 요 우리 신능자 모의과 군소년들로 쭉 가게 동서에 짜가지고 성 짜가지고 또 저 밑에 거북상에나 있는 데가 그때 경찰 주도 모인가 출장소 났죠. 거기서 어들 또 지방민 유지들은 거기서 순찰하고 우리 또 일반은 그 보초 한 6군데 1군데 됐는가 그 지금 어두워 오면은 밖으로 그 조리하면서 경비했죠. 또 밝으면은 또 그때 시간 제한해가지고 몇 시에 들어갔다 가고 몇 시에 또 들어오고 여자도 했죠. 처녀. 그때 분위기가 뭐 하다시피 뭐 엉망진창이죠. 내려오고 성담들 닦고 뭐 성담 다는 것도 좀 뭐 답은 굴면서도 성을 나가려 갔죠. 어떠냐 경찰이 명령이라 또 명령 따라 저도 살아야 되고 살아서 가면 성을 써야 사는 거니까. 예, 경비하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고 나면은 그 사건이고 말고 여기 방구령화시라고 나 있는데 그게 말하면은 경비를 한참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는 남원 그때는 맨인데 맨에서 또 민부단을 조직해 가지고 이제 여기 신흥에 와서는 민부단을 개선할 테니까니 이제 전부 이 방구령화시 요 우에 말하면 있는데 거기 말이야 전부 이제 부민들을 집중해라 이겁니다. 그래 또 요 시간 요 때지 그러면 이제 집중을 시킨 거라요. 그로 집중을 시키니까니 민부단 이제 그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회의를 집행하면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나면은 자기네가 이름 부르는 호명하는 사람은 다 나오라 이거든. 따로 앉으라 이거든. 그 호명하는 사람 이제 따로 이제 갈라 앉혀놨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나중에는 그렇게 앉혀놓고는 말이요. 이제 여기 거기에 말해 호명해서도 안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안 나온 사람이 누구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제 아파서 못 나왔다. 가 데려와라 이 말이야. 데려오니까니 현장에서 총살을 하는 거라. 데려오니까 아파서 누운 사람 데려오니까 현장에서 총살을 하는 거야. 그 총살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났어요. 아빠 이봤아 이봤네. 이 집은 없었던 게
이름이 뭡니까? 그날 구명된 사람은 40여 명. 그 가운데 아파서 나오지 못했던 주민 두 명을 불러 그 자리에서 총살한 것이다. 전 주민들이 보낸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요 한복판 저 수단암 가까운데 거기가 정상이에요. 네. 또 총살은 거기 조금 피해서 또 여기요. 네. 전부 집합하기 저 수단암 있는 조금 이쪽으로 이제 집합이 됐거든요. 네. 거기가 여기서는 북쪽이냐 동북쪽이니까 북쪽을 보인 게 겨울이니까. 그렇지. 네.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그날? 아 그때 얼줄 신령님 하라면은 활동할 수 있는 분은 다 모다집니다. 야 몇 명 됐던 거예요? 저는 그때 야 한 백 몇 명 되지. 약 백 명. 약 백 명. 주민들도 엄청 놀랐겠네. 아 물론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처음으로 생각을 해요. 완음 시절에도 그런 것이가 없었거든. 하다가 너 뭐지? 그 도민들이 부민들이 놀랄 말이야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그제는 이제 호명해가지고 연줄로 말은 포송을 채워가지고는 이제 경찰서 이제 연행에 가불고 이제는 죽은 사람은 말이야 결국 말이야 경찰서도 말이야 총살을 해놓고 말이야 이제 파묻어 진다는 마음대로 해라 했거든. 그런 유족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이제 묻은 게 지금 묻기도 어쩌고 전부 다 들었던 또 이제 그래서 도볼 때는 40여 명 모두를 남원 지서로 연행했다. 하지만 왜 연행하는지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남원 주민들은 당황했다. 우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김일천 씨가 경찰 지서를 찾아갔다. 참 내가 아유 어마어마한 그네들을 이제 심어 보내려고 말이야 요지를 가고 보니까 말이야 바로 이마스칸 칼들을 차고 말이죠. 그때 우리 뭐 칼이 있었어 뭐 우선 이제 그네들 심어 쉰 게 앞서 내 생명이 들어갔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솔직한 말로 이제는 그분들을 체포해 가니까 뒷날 말하면 말이야 지사에 갈 사람이 누가 별로 아무도 갈라고는 안 했어요. 갈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그래 합소시 이제 제가 갔죠. 지서에 가서 간 보니까 조금 막 힘이 있고 좀 낫다 싶은 사람은 유치장에 집어넣고 유치장에 그 완음체를 얼마 하더라 또 어린애들 말이야 열일곱여덟 난 거 아무 분실도 모르는 것들 말이야 심어다 놓은 것들은 그냥 바깥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어. 그래 그때 이제 차석이 누구냐고 나면은 이병호라고 있었어요. 이병호 차석인데 이제 경사로서 차석인데 이병호한테 제가 말하기를 이 어린 아이들은 실제 아무 분실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애를 좀 돌려다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경찰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한 번은 조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나는 어두워갔지 조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참 사실 내가 그때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불과 한 17, 18 난 아무 분실 모르는 아이 좌기등이라고 숨겨 있었는데 숨겨 있었는데 딱 가일 들여다서 지사 앞에 문 앞에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내가 꼭 바른 말 해라 바른 말 할 거고 뜨면 너도 한 거라고 나도 한 거라고 그래 바른 말 해라 이게 그러니 요만한 장작 갖다 놓고 뭐 그러니 걔가 이제 너 어디 시켜 가왔네 안 가왔어 이게 너 어디 시켜 가왔네 안 가왔어 이게 그러니 세 번째는 이제 자식이 말 바른 말 안 했단 말이야 이제 말 한 대 딱 때리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바른 말 하고다 어디 갔다 왔니 우민이 시켜 갔다 왔다 이게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한숨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도 다시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들 내놔달라고 말이 안 난다고 그래 그냥 돌아왔지. 결국 이날 끌려갔던 신흥리 주민 40여 명은 며칠 후 성립포 경찰서로 보내졌고 전원 집단 학살됐다. 같은 시기 남원위에서도 끔찍한 공개 총살극이 벌어졌다. 지사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나가보니까 그 하는 분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상한
겪은 사람들이라 이러니까 마땅히 주제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뭐 전기부 동경으로 다 그렇게 하니 그럼 가지 말고 다 청산시킬 테니까 이제 가지 말라. 사실상 여기에서 죽음 당하는 제가 몰랐던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난리라는 거 이렇구나 하는 거 제가 조금 어린 마음에서도 느껴보고 계십시오. 지금 생각에는 한 15명은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쭉 이제 그 서쪽으로 좀 서쪽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아주 그 포송을 연결시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쫙 세워놓고 이쪽으로는 이 지서 쪽으로는 우리 그 지방 그때 말로 양민들 다 나오라고 해서 양민들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또 그 총살을 한다든지 그 사격하시는 분들은 좀 군인이고 그러다가 그래서 군인이 일단 총질 해놓은 다음에는 에이 그 사람들이 그런 낮이 통일은 다 전망하는 거라. 어쨌든 원소 갖고 자거든 이제 이 기회니까 갚아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총살 해놓고는 그런 명령이 내리니까 그때 뭐 그 지방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 철장 가졌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김동식 씨는 그날의 충격을 결코 지울 수 없다. 12월 19일 진흥리 주민 30여 명이 또다시 토벌대에 연행됐다. 그리고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믿었던 그 순박한 농민들은 모두 희생됐다. 그때 그 경찰 유도에 넘은 게 있지. 유도 작전에 넘은 거. 여기 이제 태양하고 쉬는 경계선에 내가 딱 보행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 경찰관 앞뒤에서 말하면은 신의 사람들은 호송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딱 돌아오고 이제 부인들한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제 다만 쌀 한 대 제공을 했든지 뭘 했든지 양심에 조금이라도 틀어진 일이 있으면은 자수할 것 같으면 생명을 보장해 주마. 이러니 웃음말로 말해 뭐 이제 잘하면은 쌀 한 대밖쯤 내놔 경 안 하면 이제 뭘 했다 저냐 이제 양심에 그 순직한 이제 그 농사꾼 제주 도민이니까 솔직한 얘기를 했던 거냐 이제 자수를 한 거라 자수하니까니 그걸 이제 다 나머지 세에 갖다 놓은 거죠. 그날 저녁에 말하면은 무슨 사고가 좀 일어나니까 말이야 소부 경찰서도 씻어서 말이야 싹 거스죠. 그래야 많이 피해를 본 거예요. 학살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태흥리로 소개했던 신흥 주민들도 구사하지 못했다. 당시 태흥리 사무소 앞에 신흥 주민들을 집합시킨 토벌대는 몇 명의 주민을 호명해 끌고 간 후 총살했다. 그땐 경찰이 오란 그 사무실에 오라서 뭔 모이라고 해놨죠. 예, 소개한 사람도 모이라고. 소개한 사람 모이니까 그 중에는 갔더니 이제 그 중에 그 경찰하고 같이 온 사람이 신흥리 출신이 같이 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누구 지명한 것만 잡아가겠다 말이요. 잡아가니 그게 한 총살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잡아간 사람은 그때 서급 부처장 그 폭포에 그리간만 떨어지 않으면 죽였지 뭐란 게 잡아간 거야. 소위 홀치기 사건. 신흥 주민들은 그날의 사건을 그렇게 부른다. 같은 시기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홀치기 사건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제 경찰에서 이제 민무단 조직해가지고 나와서는 말이야. 유수작전으로 말이야. 이제
국민을 모아다 놓고는 말이야. 전부 한꺼번에 호명해가지고 홀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말이야. 매일 홀치기하듯 홀치기했다는 것이 그렇단 말이야. 이거 누가 옳고 그런 걸 말 판단도 할 수가 없거든. 그래 이제 갖다 이제 그 세우니까 말이야. 홀치기라고 해보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이제 민부단 조직하면은 민부단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좌익분자들도 말하면 탈이 좌익분자들이 자기네 그 부활하고나 할까 그런 거를 이제 확보하려고 아마 청년들을 꼬신 게지. 꼬시니까 꼬시면서는 이름이라도 올리려고 하니까 이름 올린 것이 그것에서 발각돼 가지고 명단에 올라서 말이야 이제 호출된 것이 아닌가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 시기에 왜 신흥리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되어야 했는지 아직도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도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은 계속 이어졌다. 아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 경찰에서 수집해가지고 이제 잡아다가 그때는 그 계엄령 시절이니까 분해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분해서는 이제 뭐 수용시키다가 본인이 뛰어버리니까 그때는 뭐 뛰어나도 어디 가서 뭐 이제 살 수가 없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도망가니까 또 거기 저 뭐 그때 군인들이 한 일인데 어머니를 이제 잡아다가 총살시킨 거죠. 내 아버지도 양 아들 하나 먹이랬다. 근데 어글러게 죽었다. 오라왕도 두려운 날보다 겨우 두나오려 하니까 나도 그 민 언수무나무이나 나시면은 20살 안내 하니까 그때 안내고 오라왕도 두려워 흔한 맨차 신안에야 그때도 눈 먼저 지켜본 어제 신안에 오란 아직 도란 가난에 그거 맥이나네 죽으신가 하네 그지 응급짐신 어디 활동하고 댕김심인 나이나 하심이니 활동하고 거지만은 나이가 어려거나 활동을 거시긴 나인데 그 부탁해. 무서웠던 세상. 그 속에서도 신흥리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가 있었다. 애꿎은 희생을 받기 위해 돌볼 때의 질문에 늘 모른다고 대답했던 김성원 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몰라 부장. 그 하루방 그 신용 좋은 하루가 있다. 여고 그 하루방 덕분에 많이 살았다. 경찰서장 질문하면 나 모릅니다. 나가 어떤 게 할 수가 있어. 자 질문은 그냥 그렇게 걸어놓으니까 별로가 몰라 보자 그러고 경찰서 지어버렸죠. 그러나 그 혜택이 크거든. 뭐 최신전에 들어온 대한듯이 그 소소해지만 그 시원히 모르는 건 나 모릅니다. 이런 게 그냥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1949년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신흥리 주민들은 고향을 찾아 마을 복구에 나섰다. 하지만 무장대의 잦은 습격으로 주민들이 희생됐고 때문에 다시 해안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결국 1950년이 돼서야 신흥리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신흥리에서만 131명의 희생자가 신고돼 있다. 사람들이 아주 젊으니까 정해놨을 때에 위감이 위임없을지 아래감이 아래감없을지 살뜩 없어서 있지 낮에는 아래 신경들 없을지 밤에는 위성화도 없지. 정리에 기체 까우잖아. 이야기 이거지. 이 아내들이 말이야. 학급, 비학급을 모르는 아이들. 그렇지 않아? 모를 때. 모르는 아이들인데 간에서는 말이야. 15, 15다 그렇게 있으니까 말이야. 얼굴로 다 이렇게 있지. 그렇다니.
수 있으니까니 이게 저는 항시 뭐 이런 소리가 나오나.